당자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이 나쁜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예수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보자. 사순절 동안 아시다시피 사순절의 매주 일요일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탕자,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인물들에게 헌정된 세 개의 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탕자,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은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낭비합니다. 허비해버립니다. 부정직한 청지기는 도둑입니다. 정말로 그는 도둑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누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신경을 쓸까요? 그런데도 예수는 이 세 사람을 사용하여 선과 의로움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와우. 성경 전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판단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전체 사역을 보면 그는 오직 한 가지, 즉 위선에 대해서만 비판적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로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함이 있는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탕자를 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서 낭비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선함을 받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직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부정직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자신을 위해 친구를 만드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주변을 둘러볼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친구를 데려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들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남자가 예수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흥미롭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남자는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아마도 이른바 기독교적인 삶을 많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갈 자리가 보장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 낙원에 갈 자격이 있는가? 예수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예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배우도록 이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사람들에게 탕자,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보고 이 사람들을 통해 변화를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인물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비유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도둑처럼 즉시 옮겨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더러움과 혐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실현하는 낙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만이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에 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들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당신들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 보세요. 예수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정죄했던 바로 그 말을 사용하셨죠. 그렇죠. 뱀,
유혹자가 나타나서 인류에게 취하여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빵을 들고 취하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동일한 정죄의 말을 구원의 말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예수는 이 인물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결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형시켜 그 더러움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영광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머지를 위해 받침대 위에 놓여 빛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우리에게 이 세 인물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끔찍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불리지만 예수는 그들을 사용하여 영웅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 영웅들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희망, 사랑, 믿음의 본보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사람들을 오늘날의 영웅으로 만듭니다.